야, 김영찬. 네? 어? 너 멘붕 삼촌한테 들어온 거랑 막 욕먹을 짓 대상이. 아이, 그런 거. 아이고, 아이, 손. 아, 저거 보라, 저거 보라. 아이고, 잘못한 거 한 생에 저 손발 달달달 터는 거구나. 양찬이 뭐 잘못했어? 손을 터는 게 아니고 막 긁어미신 게 이제 막 긁어미신 게. 털발 못 쳐. 잘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고 거기. 저 지난 일요일에 말이요. 응. 그 이호 회숙장에서. 응. 막 밤새랑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해가지고 매매매매매매. 나가 모를 줄 알았지. 나가 다 봤어. 나가 이 시기에 말이냐. 어떤 알아숙한 게 아이고. 근데 아니 난 맹부삼촌도 그날 밤이 이후의 숙정 혹시 완화숙강? 아니 나 가만 생각해보나 걔 어떻게 알지? 맹부삼촌 아니 나도 생각을 바란 거다. 아 그 옆에 할망이랑 같이 있었는 게 어떻게 할망이랑 있어. 아니 나도 막 고름빵 같다 생긴 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알매? 그리고 나가 그날 그 저 그 이호 개발위원장하고 네. 회의를 하고 네. 이제 가져오는데 네. 아이고 알망이 말이여 이리꺼 조항에 토종 따글 안 먹은 각후겐 해네 그 바다가 찰싹찰싹 하나네 그래서 닭을 녹 먹는데 아이고 마주 드러난 목소리를 보라는 야야 했다가 그 현장을 나가 들이닥 취재하면 옆에 아이들이 보난 그건 잘냈수다기 옆에 아이들이 보난 또 막 저 흉악한 아이들이 보이잖아. 아. 그냥 잘못 걷들었다가 나가 또 이 뼈도 못 칠 거 달만해. 다음 날 나가 야이 저 종잘 때 간부는 신발에 그 모살이 붙었더라고. 그걸 나가 국과수에 보내네. 딱 그러니까 이호 회숙장 모살이 딱 나와. 맞아. 이호 모살은 또 티나지 않을 거 같아. 증거까지 딱 나오네. 증거까지. 아니 그 26일부터 이호 회숙장이 밤 10시부터 모이는 게 안 되는 걸로 대수께 그형에도 일요일까지는 불법이 아니었어. 난 불법이 아니야. 합법적으로. 저거 보라, 저거 보라. 신나게 놀았어. 합법적으로. 아이고, 노래 부르 아이고, 아이고, 이 철딱서니 오신 놈아. 걔랑 단속 하루 전날이나 마지막으로 그냥 놀아보자네 가지고 그디강 술 먹고 둘러킨 거 주게. 아이고. 아이고. 집합금지는 너네 닮은 아이들이 못 하더라 코로나 걸리카든 하는 건디 어? 단속에 걸리는 건 무섭고 코로나 걸려 그거 다 퍼뜨리는 거는 그건 안 무서운 거냐? 어? 아이고 귀에서 피고름 나옵니다 진짜. 아이고, 나가 잘못한 거 인정해주나 그만 앞서게. 야, 걔나저나 코로나 확진자는 그냥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남수게. 야, 여기 여름 휴가철 되고 해놓나 냥 다 제주도들은 못 하지는 거 아니고 관계. 경호고 저 형찰 닮은 것들도 모아정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커다란 배로고난 확진자 수가 줄어들 리가 있을간 게. 맞아 맞아. 말 그대로 코로나가 이제 코앞에 왔수다 코앞에. 큰일이야 큰일. 아이고. 아이 그동안 저 1년 반 동안 말이야 휴가도 못 가고 답답하게 살아나신 뒤 아 이번 여름엔 도저히 안 되겠다. 형들 하니까 다들 제주도로 막 휴가 가난 너도 나도 막 제주도로 가자 하면 되는 거라. 얘기 얘기. 맞아. 아 그래 제주도로 오면 또 휴가 온 사람들이 고만 있어. 식당으로 가 막 오름돌에 가 숲으로 가 그난 가는 데마다 막 바글바글 바글. 이걸 보난 또 이 제주도 사람들도 방역을 최선을 지키자 하당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 제주도 사람들도 막 생각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어. 놀래가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좋지만은 이처럼 성수기만 못하지나 문제 주게 방역도 잘 안 되고 렌트가 요금도 비싸고 숙박비도 팍팍 올라가 불고 경행 또 바가지는 또 욕먹고 그냥 동해부랑 관광객들이 좀 분산이 되거네 관리 가능하게 사시살철 나눠거네 오면 오직 좋을 것과 오직 좋을 것과 아이고. 누님 그 말씀 잘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여행 아닐 관계. 코로나 시대 우리 제주도에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지속 가능한 여행이다. 맞아 맞아. 그러니 아이가 그날도 보난 술 먹는 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지속 가능한 혼자. 그 지속을 그디가 또 붙잡았어. 네. 아니 아이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똑똑한 아르방이라. 이게 새벽까지도 막 지속적으로 갔던 거더라 말이야. 지속 가능한 혼자 인생이다. 지속 가능한 혼자. 나가 될 때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말 끝에 저 아이가 고른 그 지속 가능한 여행이 참 좋은 말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케이션이라. 워케이션? 어느 나라 말이야? 영어 아니라게 영어. 어디가 또 지영화신 게? 합성. 나가 지은 게 아니고 이 저 일러 하는 건 워크 아니냐? 워크. 예, 예, 예. 휴가는 베케이션. 그거는 또 알아들어. 이걸 합쳐이네 워케이션. 합성하다 이 말이야. 개미미신 저 워케이션이 있는 것이 거미 휴가 가거네. 휴가 강도 일러는 거라 개미. 아이고 더 굳이다. 그거 아니야 이게. 아이, 그게 개미. 아니고 휴가재간 일해도 굶은 걸로 청 월급을 준대는 말 아니야. 아이고 그만해지면 완전 좋지게 최고인 게 최고. 이 부녀회장 말이 정답이라. 이게 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들이 막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아 그냥 사람들이 기왕 재택근무를 하는 거 나는 개민
좋은 대강 일러겠다. 어. 악영행 그저 워케이션 족이 작년부터 막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말이요 워케이션 족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아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이게 막 기를 쳐버려. 아니 그냥 시작한 거고 강원도. 아 이미 시작했지. 아 근데 이 워케이션이 우리나라 기업 정서상 쉽지 않을 건데 이게 나가에 우리 누님들 그 알아듣기 쉽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립시다. 저 앞에 우리가 나 대본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맹비삼촌이 부장님 역할을 해줍시다. 나 부장이라? 네, 부장이. 아, 이거 상무 이런 거 시켜주라게. 건부용도 부장이냐? 아, 부장 없어, 그냥 부장. 네. 어, 김대리. 예. 코로나 때문에 그 내일부터 2주간 재택근무 하는 거 알고 있지? 아, 예, 부장님. 근데 저희 집은 집중이 잘 안 돼서 제주도강 일하면 안 됩니까? 뭐라고? 제주도강 일하고 싶습니다. 너 지금 무정이 문제야 이거 갑자기. 야, 제주도가 건방지게 힘들 몰래 간다 말이야 지금? 아니, 아닙니다. 제주도가 그저 재택근무하는 거 주로 허당마든 걸리면 넌 휴가 간 걸로 다 까를 테니까 너. 제주도가 그 신혼여행이나 가는 거지. 네? 나가자. 1998년도에 나가 신혼여행 가면 휴가를 가겠다. 이런 게 직장 내 갑질이 되는 거다. 이런 회사도 있다 이 말이오. 아, 에이구. 옛날 그 형찬이가 잘려난 그 회사 이야기다. 아, 그 얘기랑 비슷하겠네. 몇 개 지금도 요즘, 그런 회사이실 거라.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일만 잘 나면 어디 강 일러든지 상관 안 한다는 건 쭉에. 아, 요즘이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쪽 아닌데. 아, 요즘 회사들은 오히려 좋은 대강 일러면 아이디어도 막 나오고 능률도 막 좋아지는 아주 워케이션을 막 권유한다는 식이. 아유, 그 거물 그 닮아. 아, 형님 저 휴가지에 회사에서 아예 저 사무실 겸 막 숙소도 막 이용하게 만들어주고 워케이션 비용을 1년에 얼마씩 딱 회사에서 지원해줘버려. 아 이거 좋다. 그런 회사도 있대. 아 이거 좋다. 이거 좋아. 야, 이 워케이션만 활성화되면 제주도 왔다니까. 최고지. 예예. 야, 이 제주도에 그냥 일러당 쉬고 먹고 즐길 데 많고 그래. 또 숙소는 또 얼마나 또 깨끗하고 좋고 한 그래. 게. 맞아. 그거 제주도 고만고만 무슨 안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수가. 그래. 아. 아, 근데 이제 이 워케이션은 말이야. 예.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 네. 가족, 아 생각을 해보라. 너도 뭐 일년에 가는데 가족들 다 돌아갈래. 이게 맞아. 열아시 오면 일을 못 하니까 혼자 왕 일도 하고 좀 쉬고 즐기고 이게 워케이션이야. 경화제라면 이런 데는 어떤 숙소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넌 알 거라. 예. 이게 어제나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을 하자면 무선 인터넷이 잘 터져야 되고 필요한 이제 상무 용품도 빌려줘야 되고 이러자면 객실에 오래 있어야 되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시간이 이제 길면 길수록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2인실 혼자 이제 비싸게 주고 영행 들어오자나 하게 되면은 부담이 되는 혼자 이용해도 적당한 가격 이게 그렇지. 이제 충족이 돼야 되죠. 하이 똑똑 잘 알아봅시다. 자이 자주 써보난. 아, 자주 써보난. 맞아, 야, 이거 옛날에 처음 나 들은 말로는 대신 잘 써놨어. 요나 봤디 되나? 그 너 삼촌은 어떤 거 알니? 삼촌이 가르쳐 줄게 나한테. 야, 야, 경호, 이 다 편집돼 볼 거 이거 진짜 신경 쓰지 말고. 이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워케이션에 맞는 숙소를 아예 만드는 것도 나는 방법이다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일본이 말이요, 이 워케이션이 최고로 활성화된 나라인데, 아 일본에서는 그 워케이션 숙소로 빈집이나 폐교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아 좋다 그거 아 잘 만들어놨대 저게. 아 경호고 아 일 끝나면 게 맨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저 이 분회장처럼 진짜 술 못 먹으래요. 날 건 일이 없어. 한두 번 혼자 먹을만 잘못 봤어. 1 년에 한두 번. 그냥 경험은 이제 이 워케이션도 재미가 없지만 이런 워케이션들을 이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탐방도 시켜주고 어 지역의 그 요리도 가르쳐주고 어, 얘기해. 어, 아, 지역 문화 체험도 시켜주고 아이고 완전 아이고, 좋다 완전 이런 프로그램이 또 활성화되니까 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냥 이게 지역 경제에 완전 도움이 경제. 된다는 거지. 아이고 정말로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들은 분 아니야. 워케이션 숙소를 그걸 만들지 놈이 그 촌에 워크하셔 워크스테이션. 너 막 얼렁뚱땅 넘어가면 돼. 종달리 영어는 영어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먹음살 일은 워케이션이다. 워케이션이다. 사람들 그 오신 촌에도 복작복작하고 예. 그럼 좋을 거 닮았지. 이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이 워케이션에 관련된 인프라나 프로그램을 만들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없어.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근데 이제 강원도는 말이요. 아이 워케이션 상품을 관광공사하고
또 인터넷 여행 쇼핑몰 하고 이걸 협업해가지고 아 혼자 이용하기 좋은 숙소를 막 합리적인 가격으로 막 내놓고 좋다 좋다 식당이나 막 그 체험 프로그램에 강 쓰랜 또 강원도에선 지역 상품권도 막 줘 보고 이거 완전 좋다 다 경행해가지고 말이요 두 달 동안 8,000박을 팔았대. 아이고, 걔랑 이런 게 연계되니까 예, 잘 팔리는 거지. 야, 경기도 안만 해도 강원도보단 제주도 아닐 거야. 아, 그렇지. 야, 제주도가 허재만 하면 강원도보단 낫을 거 닮은디. 맞아, 맞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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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촌의 빈 공간을 활용할 때 보조금도 조금 주고 기업이 제주도에 그 워케이션 사무실 겸 숙소를 만들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게 세금 혜택. 그렇죠. 아, 이런 거 좀 주고. 아이고 막 정책이 막 생각이 남신 게. 아이고 나도 지금 주물럭주물럭해 잠신데. 나 내년 선거에 나의 도의원 한번 나가봅시다. 도의원 만들어줍시다. 그럼 나 이런 정책으로 또. 예 제주도를 한번 좀 지석거복구다 나가. 양, 예? 한마디 없어. 진짜 주렁창은 거. 4년에 한 번씩 병이오다 병이다. 아이고 시어멍아. 아 이제 어떤 저 워케이션 하다 갑자기 도의원들에 또 넘어가면. 4년에 한 번 병이라 말씀. 야이. 아, 동네 반장도 못 해봤는데 이런 거라도 한번 해봐서. 야 맹구삼촌 도의원 한 번 떨어져 난 거 몰란디야. 한 번만 떨어져 놔서. 떨어지는 걸 기네스 무기주게 임신게. 나가 저 참 다른 건 못해도 너가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하면 나가 그동안 가진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자료 봤어? 어떤 자료? 도민의 방에서 무슨 자료? 나 뭐 했다 뭐 했신디? 너 술 먹은 우리 집 창고 애왕을 해놓은 거 혼번은 우리 집 이불 덮거는 잔 그 뒤 소금 다 싸먹고 아이 그치 술 먹은 문제는 자부터 시작해 아이고 그걸 나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만 합성이 알았어 어쩔 수 없다 너가 그냥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나가 저번에 그 펜션으로 바꾼 우리 그 MB 하우스. 예. 네.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 감옥이냐 뭐 집이냐 막 물어보면 그걸 나가 워케이션 전용 숙소로 내가 바꿀 테니까 이번 기회에. 네. 이게 대전에 막 인터넷이 잘 돼야 되는. 아니 진짜 그거 생각 잘 내야. 진짜 바꿨어.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안테나를 큰 걸 너가 저 전화기랑 신청해라. 옛날이 과. 혹시 안테나 또? 한국통신이랑 신청해라. 몇 개라? 1980년대 광 안테나 2만이면은 잘 터지게. 아 그거 아니라. 이제 안테나가 어디 수단이에요. 요새 요 손바닥만한 기계가 아니에요. 요 더듬이 닮은 거 뾰족한 거 있으면 다 됩니다. 게. 아하. 공유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그걸 너가 좀 해주고. 처음 나가 이 방송을 나가 참 개인적으로 나가 뭔가 그 사유화하는 것은 나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 우리 전국에 계신 직장인 여러분 아까 말한 우리가 워케이션의 가장 최적화된 하우스는 바로 제주도의 김명구 장관은 MB 하우스 옷이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러져 놓으면 막걸리 혼자 하긴 합니다, 양. 근데 일러는지 안 내는지 맨날 관찰해그네 회사에 보고를 어린이다, 양. 하나, 시시들이 달아나가네. 그리고 준행인도 나옵시다. 사실대로 돌아설 거니까. 그 앞에 거 밀어물고 새로. 예,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39,900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주인이 몸이 병도 헛구민이다. 조용하라, 조용하라. 한 시간에 헛구민이 뭐라고. 야, 조용하라. 야, 저 밀어물고 새로.